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들 중 극소수만 진짜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고 건수는 아주 적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짜 급발진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를 쉽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큰것 같습니다. 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발진 대비용 비상 레버를 자동차에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 레버를 당기면 연료 공급을 끊거나 기어를 중립에 넣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보다 우선권이 있도록 기계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비상 레버가 작동합니다. 실수로 비상 레버를 작동시켰을 때는 다시 원위치 시키면 연료 공급이 다시 되도록 설계합니다. 기어는 운전자 스스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 레버가 브레이크를 약하게 작동시키도록 설계하면 실수로 비상 레버를 당겨도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비상 레버가 있다면 진짜 급발진이 일어날 때도 큰 도움이 되지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경우든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면 비상 레버를 당길 겁니다. 나무 위키에서 저와 사실상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의 전원을 차단하는 긴급 버튼을 제안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 버튼이 있다면 실수로 눌렀을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제가 제안한 장치보다 훨씬 클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가끔 난데없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급발진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듭니다. 자율주행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해킹으로 인한 고의사고의 위험도 무시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라면 100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이런 비상 레버가 있는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이런 비상 레버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길도 있습니다. Thank you.